하복적 세제. 여기저기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제일 먼저 지방의 냄새. 아니 요즘 냄새가 더 많이 올라가 기온이 올라가 갖고. 그리고 여기에 네. 뭔가 부패돼서 음식물이 그렇죠. 이렇게 눅진눅진하게 묻어 있잖아요. 예, 예. 세제하면 한 스푼 풀었어요. 네. 솔솔 풀어준 다음에 예. 저 지금 맨손이잖아요. 맞아요. 자연 친화적인 순한 성분이다 보니까 이대로 해서 그냥 담궈두세요. 잠시 후에 얼마나 깨끗이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네. 자 이제는 가스레인지 상판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아스 세제이다 네. 보니까 네. 식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가스레인지 같은 걸 닦아도 마음이 편안한 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분무기 드리니까 희석하셔가지고 뿌리세요. 네네네. 예전에 이런 걸로 닦았잖아요. 예. 기름때, 찌든때, 묻은때를 그렇죠. 이걸로 닦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부드러운 행주로 깨끗한 행주로 자. 네네. 쭉 한번 지나가면 되는데 정말 집에서 예.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 닦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레인지 상판도 깨끗해졌습니다. 번쩍번쩍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니까 네. 스테인리스 관리가 너무 잘 되는 잘 그렇죠.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가스레인지 상판뿐만 아니라 지금 옆쪽에 보시게 되면 거름망을 담가뒀죠. 자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살살살살 흔들고 난 다음에 딱 꺼내서 보여드리면 오, 지금 깨끗해. 경계선이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완전 깨끗하게. 여러분 바로 이거 세척, 살균, 표백, 탈취가 되는 저희가 세제용용 프리미엄을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 액체 세제죠. 예. 세제용용 GL 플러스도 준비했는데 네. 이거는 액체 세제이다 보니까 네. 빨래할 때 더욱더 편하게 하실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찬물 준비하시고요. 네, 네. 여기에다가 얼음을 넣으신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세제를 풀으시면 되는 건데 예, 예, 예. 저희는 액상 세제, 액체 세제이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세요. 그렇죠. 저희 액체 세제 GL을 쓰시면 되는 건데 그 전에 저희가 무엇 네. 하나 보여드릴 거냐 예, 예, 예. 프리미엄 지금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욕실 구성, 청소가 가능하냐고 구성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세제용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루 세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실은 8통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여기에 분무기와 무료 체험분을 보내드리면서 네. 이제 액체 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GL은요 저희가 무려 10통의 무료 체험기회를 보내드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네네네. 뚜껑을 계량컵으로 해서 네. 지금 제가 넣는 순간 찌꺼기 남는지 색깔 변하는지 보세요. 없어요. 지금 뭐 깨끗해요. 휘휘 저으니까 벌써 네. 바닥에 남는 거 보세요. 네. 없죠. 그러면서 깨끗하게 정말 이게 지금 초록색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인공적인 색소가 없는 로아스 인증받은 진짜 피부 저장 테스트한 그런 세제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세척력이 좋을까 그게 궁금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빨랫감이 진짜 많고 여름철에 흰 옷을 그렇죠. 많이 입으시잖아요. 마요네즈가 기름 덩어리고요. 여기 네. 소스 드리부었고 과일도 으깼습니다. 쭉 짜요. 이게 예. 과연 진짜 세척이 될까 네. 지금 라이브 중에 보여드려요. 자 요거를 가지고 네. 일단 처음에 한번 슬슬 때가 잘 빠지네요. 슬슬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름때 분해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조물조물조물 몇 번만 하게 되면 네. 정말 깨끗하게 이 모습을 보시는 순간 지혜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 자, 둘, 지금 보시면 아유, 깨끗하다. 정말 깨끗하게 네. 빨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액체 세제 지혜를 기억하세요.